날씨가 추운데 아침 일찍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령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 또 추운 겨울날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는 평신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연민의 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요. 어떻게 살까? 여러분들이 세상 그 죄악의 소굴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을 하면 좀 측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목사는 한 발 물러나서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회에 아주 깊은 곳에까지 사실은 발을 들여놓지를 못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정말 최전선까지 여러분들은 들어가셔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매일매일 삽니다.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 악한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로서 이런 생각도 하죠. 내가 너무 여러분들의 처지를 모르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닐까. 가끔 교인들이 저보고 그러거든요. 목사님 세상을 좀 아세요?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세상을 아세요? 하는 말이 그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은 그 대단한 질문입니다. 세상 모르고 설교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것이 제가 세상에 어디 깊은 곳을 뭐 들여다 다니면서 뭐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날마다 씨름하면서 살지를 않잖아요. 어떤 면에는 이렇게 매우 거룩한 위치에서 매일 사는 사람이니까 세상을 어떤 면에는 모르죠. 그런데 뭐 대충 잘 몰라도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것쯤은 제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 동정이 갑니다. 동정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해야 될 때에도 여러분의 사정을 생각해서 입을 잘 떼지 못하는 일들이 왕왕이 있어요. 이게 아마 목자의 심정인가 봐요. 물론 이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또 저 자신의 입장이라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타가 다 공인합니다만은 지금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선한 것을 선한 것이라고 마음 놓고 말을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될 거예요. 악한 것을 악이라고 마음 놓고 말하지도 못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벌써 그와 같은 증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알렌 블룸이라고 하는 미국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어느 잡지에다 했어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교수치고 거의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대학에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리를 상대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상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뭐 이 말을 이해 못할 분들은 뭐 거의 없을 거예요. 상대적이다 하는 말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적인 선이고 악이고 없고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홀로코스트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나치의 그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을 놓고도 미국 대학생들은 그것을 어떻게 꼭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은 선일 수도 있는 거다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정말 선을 놓고 선이라고 소리칠 수도 없는 세상, 악을 놓고도 악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세상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분명히 악한 것은 악이라고 말씀하시고 선이란 선은 선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무작정 도전하는 반동행위예요.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덕적 상대주의가 우리 주변에 이미 자리를 깔고 앉아서 우리의 가치관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요, 알게 모르게 지금 오염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다 까무라지게 놀랄 그런 악을 보고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식의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해버리고, 옛날 같으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아, 뭐 세상 따라서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들이 되어가면서 선과 악의 구분이 점점 희미해져 버리는 우리 그런 입장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처럼 강교할 정도로 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구실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이에요.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 한번 조용히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악한 곳에서 선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으면 참 난감하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난감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오바데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면 작지만은 한 줄기의 밝은 빛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바데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선 오바데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바데가 살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환경을 좀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이라고 아예 도장을 찍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 얼마나 특별한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표를 내고 있지 않아요. 아, 지독한 민족이요. 정말로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그렇게 독특하게 살아남고 지금도 세계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많은 세계 석학들을 또 천재들을 배출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선민이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다른 종교를 절대 용납 못해요. 우리나라는 다원 종교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다원 종교 국가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만 가지고 큰 소리를 치면 안 돼요.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정치 행정을 기독교식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원 종교 국가입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다른 종교도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안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 끌어들였다가는 그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두 조각이 났지 않습니까?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가 나뉘었는데 북쪽 나라에 있는 국가를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그 나라의 7대 왕으로 아합이라는 사람이 제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요, 아주 그 간사하고 사람이 사악하고 줏대가 없고 정말 지도자로서는 하나도 갖춘 것이 없는 못된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참 세습으로 왕이 된 것이죠. 게다가 그렇게 갖추어지지 못한 왕이면 부인이라도 좀 똑똑한 사람을 만났으면 되는데 어떻게 나라가 복이 없으려고 하니까 왕도 안 좋은데다가 부인은 세상에서 가장 독종을 만났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독종. 남자에게는 독종이 없어요. 그러나 여자에게는 독종이 있어요.
세상의 못쓸 독종을 만났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독종인데, 이 이세벨은 자기 집안 대대로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가문입니다. 바알 신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신입니다. 풍년의 신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섬겼던 특별한 신인데 음란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아주 어떤 면에는 잔인한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를 섬겼던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나라가 우상숭배로 막 휘청거리는 마당에 왕후까지 그런 사람이 들어와 놓으니 엉망이 돼버렸어요. 줏대가 없는 아하방이 그저 이세벨의 치맛바람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 곳곳에 바알신 섬기고 아스라상을 세우고 아스라왕 아스라라는 우상을 세우고 해가지고 모든 국민을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전제정치 국가니까 왕이 이렇게 하자 하면은 백성들이 대부분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버리고 왕이 시키는 대로 그것이 망할 길인 줄 알면서도 걸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못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6장 30절 바로 앞에 있죠. 한번 보세요. 16장 30절. 30절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랬죠. 모든 왕보다도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리고 33절에 가서도 또 비슷한 말 나오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이 아합을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적발하였다 했으니까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여러분 알만하죠. 이렇게 해서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로 썩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서 그 땅에 심판을 내렸습니다. 3년 반이 넘는 가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래서 온 세상이 타 들어가는, 많은 사람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고 국가의 경제가 그저 땅바닥에까지 내려앉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오바댜가 누구냐? 오바댜는 아합 왕궁의 국내 대신,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내무장관쯤 되나 봐요. 내무장관이라고 하는 높은 직에 있었습니다. 이 오바댜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아,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아합과 같은 그런 사악한 지도자 밑에서 고관을 지낼 수가 있느냐. 이거 참 정말 수수께끼예요. 그리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왕이 들어가서 허리를 굽히는 바알신이나 아세라 목상 앞에 절대 절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국내 대신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수년 동안 바알신당에 가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가 있었을까? 그거 참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의 삶에 조금 더 잘못됨이 없도록 바알신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지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뭘 보고 하느냐 하면요, 그 18장 3절에 보면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할 정도가 아니에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무슨 글자 하나 쓰는 것을 그저 장난삼아 쓰는 법이 없어요. 크게 누구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엘리야가 나중에 인정을 했어요. 엘리야가 오바댜를 보고 인정을 했어요. 그만큼 오바댜는 아합궁에 살면서 우상 숭배가 온 천지에 가득한 그런 궁전 속에서 아주 높은 고위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의 입장을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이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바댜한테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는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구조적인 악. 여러분이 구조적이라고 하는 말 들으면 벌써 감을 잡을 거예요.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는 피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오바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살고 있던 아합 궁전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구조적으로 우상 숭배가 온통 오염시킨 환경이에요. 그러므로 선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도망을 가야 될 환경이에요. 그 자리에 붙어 있으면 자기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므로 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권하는 사람 같으면 오바댜의 입장에 있으면 뭐라고 권면하겠어요? 오바댜야, 빨리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돌아서라. 그리고 떠나라. 아니면은 투쟁해서 순교자가 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야지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또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거꾸로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궁정에서의 그 지위와 명예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오히려 아합 밑에 있는 자기의 입장을, 자기의 입지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는 구조적으로 악한 그 상황에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소명의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오바댜가 꼭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만한 어떤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합의 궁정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기 입지를 굳게 지키고 있었다면 오바댜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소명이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로 찌들어지고 나라가 기울어지는 이 마당에 나라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생명을 걸고라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셉에게도 볼 수 있는 하나의 신뢰입니다. 요셉이 살았던 애굽 땅 온통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구조적으로 악한 환경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마 요셉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환경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자기 위치를 지켰어요. 다니엘에게서도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은 온통 우상 숭배의 국가였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바벨론 하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은 느부갓네살 치하의 궁전에서 다니엘은 자살하지 않았어요. 자기 위치를 지켰어요. 구조적으로 악한 그 환경에서 자기를 지켰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 예수 믿었을 당시에 고린도의 모든 상황은 구조적으로 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해도 우상 숭배 앞에서 차려놨던 음식 아니고는 사 먹을 것이 없을 만큼 온통 오염되고 더러워진 그런 음식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린도 교인들 보고 굶어 죽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굶어 죽으라고 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무조건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더러워지고 악하다고 해서 도망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로 자기가 불의하게 모았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큰 역사를 그는 일으킨 사람입니다만은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멩이지라는 그 세리직을 그만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구조적으로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도망을 가야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바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 구조적으로 악한 환경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세상과 별거시키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별거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속에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소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몸담고 있는 이 사회를 한번 봅시다. 우리의 환경을 한번 봅시다. 신학에서 흔히 도덕적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악의 온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악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악한 세상을 향해서 그 악한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막 대놓고 욕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다가 결국은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보는 것마다 악하다고 욕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바댜한테서 배워야 돼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구역질이 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느 신문에 나온 누구의 말처럼 오늘 세상을 보면 비리로 날이 밝고 은폐와 축소 수사 의혹으로 날이 지는 허망한 고락선이를 보지 않고 살 수 없는 형편이 바로 오늘날 우리 정치계고 우리 사회 아닙니까? 무슨 게이트는 그렇게 많은지 이제는 게이트만 해도 그냥 먹은 것을 토하고 싶을 정도로 구역질이 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냐고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는 일에만 밤이고 낮이고 골몰하고 있고 자기에게 좀 불리하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사람 잡는 것이라고 떠들고 나오고 도대체 어디 선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치계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악해져 있어요. 선한 데가 없어 보입니다. 그 정치계에 몸담고 있는 몇 사람의 선한 사람도 도대체 그 존재가 너무 미미해가지고 드러나지를 못할 만큼 온통 악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악한 정치계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경제계를 한번 보세요. 도대체 IMF라고 하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음에도 그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뭐 개혁이라고 좀 하느라고 그래도 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경제계가 투명하지를 못해요. 그 우리가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장부가 정말로 투명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재무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오리무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송달 장로님이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부름받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과 행복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IMF 터지기 얼마 전에 저에게 찾아와서 한 이야기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는 회계법인에서 아주 탁월한 회계사로 일한 사람이에요. 뭐 굵직굵직한 회사들의 모든 재무구조를 책임지고 다 조사해서 정부에 보고하는 중책을 맡아서 수년 동안 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계를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저에게 와서 장탄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우리나라 경제계에 야단났습니다. 양심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재무구조를 분석을 해서 조사를 하면 분명히 수백억이 지금 비었는데 그대로 장부를 쓰자니까 회사에서 압력을 가합니다. 마이너스 500이 아니, 500억이 아니고 플러스 500억으로 바꾸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 조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재무가 사상 누각에 있는 것과 같으니 이거 언제 큰일 나도 큰일 납니다 하더니 IMF가 터지더라고요. 지금은 괜찮나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대충 직감으로 알고 있는 바는 아직도 경제계도 구조적으로 너무나 악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내버리고 내몰라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경제와 관계없이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악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가 당장 모든 것을 고칠 수 있고 개혁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존재한다고 하는 어떤 존재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연예계를 보세요. 여러분 온통 마약이고 환각제고 아우성을 치고 성 스캔들 때문에 젊은 애들이 그저 하루아침에 참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어려운 궁지에 몰리는 꼴을 우리가 보면서 야, 저 세상이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연예계에 이런 문화인들이 활동하는 영역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예 들어가지도 말아야 합니까? 아니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악한 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 소질이 있는 자녀들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베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황제였던 네로의 궁전에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어야 돼요. 저 악한 북한 정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오바댜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아합 치하에 있으면서 그 궁전에서 국내 대신하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겠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흠이 잡히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아야 되고 또 국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헌신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 하나만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기 입장이 든든하게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오바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조적으로 악한 곳에 남아있으려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거든요. 흠이 잡히지 않아야 되고 앞서야 되고 탁월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지만 그렇죠?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불신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신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꼭 유지해야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진리입니까? 오바댜가 그렇게 살았어요. 오바댜가 그렇게 살았어요. 도망가지 않고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는 또 그들과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들과 자기가 얼마나 다른가를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는 자기를 드러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오바다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날마다 말씀 가지고 무장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오바다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전적인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도전적인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라. 도전적인 악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도전이 있는 도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악입니다. 우리의 경건을, 우리의 양심을 사정없이 짓밟아 놓으려고 도전하는 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바댜에게도 이와 같은 도전이 있었어요. 황후인 이세벨이 나중에 피에 굶주린 발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데도 바알신을 섬기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가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세벨은 그들을 살려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되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선지자들을 몽땅 잡아가지고 전부 다 학살을 시켰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독종이에요. 그리고 이 아합은 황후가 하자는 대로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가면서 심부름 노릇이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를 하는 마당이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오바다는 고민에 빠졌어요. 뒷짐지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나 혼자 경건하면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내가 이룰 때 가만히 있으면 당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는 결단을 냈습니다. 자기가 힘닿는 대로 노력해서 바로 순교 직전에 아주 위기에 처한 선지자들을 전부 따로 숨겨가지고 가멜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천혜의 동굴이 한 2,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천혜의 동굴,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의 토라보라 지역에 동굴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 동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동굴에다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가지고 가서는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그 사람들을 얼마 동안 먹여 살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떡과 물을 계속 공급해주면서 살렸어요. 나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당시에 7,000명을 남겼다고 하니까 이 100명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 이세벨의 칼날을 피하게 한 선지자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오바댜는 드디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바댜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했다는 것을 알만하지 않아요? 국내 대신으로서 왕후의 명을 어기고 선지자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가만히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용단이요, 대단한 결단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결단을 하기까지는 오바댜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끌려가서 순교를 하는 마당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제대로 결단을 내리고 행동 안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태도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을 때와 행동할 때를 가릴 줄 아는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의의 편에 서야 할 때와 그렇지 아니할 때를 판단하는 분명한 영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심을 도전하고 자기의 양심에 도전하고 자기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어떤 도전적인 악이 올 때는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대범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양심 신앙을 괴롭히는 악의 도전을 자주 봅니다. 어떤 때는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것 같이 덤비는 무서운 유혹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강요할 때도 있습니다. 뇌물로 회유할 때도 있습니다. 탈법을 강행하려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폭음을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비양심적인 거래에 더러운 장사를 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유혹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야 한다는 것이 오바댜가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입니다. 오바댜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행동했어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에 옷을 벗어 던져놓고 도망가서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가는 험한 길을 그는 택했습니다. 다니엘도 자기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총리들이 도전하자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기를 만나면서도 끝까지 도전했어요.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도전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이와 같은 유혹과 도전을 받을 때 얼마만큼 대범하게 행동하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영 아니올시다 하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시골을 갔습니다. 시골을 갔는데요. 그 시골에는 마땅한 숙소가 없는데 마침 그 뭐 무슨 시골에서 흔히 말하는 모텔인지 호텔인지 아리까리한 그런 그 숙박업소가 있었어요. 보니까 아주 전경이 좋은 자리에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뭐 숙박시설은 그저 방이 한 뭐 20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담하게 참 좋더라고요. 여기에 한 2, 3일 묵었다 가자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전경도 괜찮고 해서 좋아했는데 창문을 보니까 창문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페인트로 칠해놨어요. 그 바다를 향하는 창문에다 십자가를 탁 칠해놨어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큰 십자가, 작은 두 개 십자가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십자가를 탁 창문에 그려놨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 이 집 주인이 크리스찬이구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놨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보니까 어느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사인지 장로인지 잘 모르지만. 아 그래서 참 은근히 아이 참 좋다 이랬는데 나중에 테레비를 켜는데 보니까 테레비 채널이 몇 개 안 돼요. 3개인가 4개인가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돌리다가 보니까 성인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KBS, 뭐 MBC 돌리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성인 영화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누르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기절을 할 뻔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러브 호텔에 들어오는 사람들 같은 그런 아마 투숙객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는 왜 이런 데는 그런 영화가 없느냐고 아마 항의를 하니까 아마 돈 벌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넣어도 외국 호텔 같이 반드시 돈을 지불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떤 제동장치를 해놨다면 내가 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건 제동장치가 아니고 완전히 KBS, MBC 그 다음에 성인 영화야. 그러니까 누르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애들을 만약 데리고 가서 그런 숙박업소에 며칠이라도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뭣도 모르고 테레비 누르지 않아요. 마음대로 누르면 마음대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창문에는 십자가 그려놓고 테레비에는 성인 영화 끼워놓고 도대체 한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꼴이 전부 이 모양인가? 돈 버는 데는 그냥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교회 가면 거룩한 성도처럼 행세하고 차라리 십자가를 그려놓지 말았더라면 내가 욕을 안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오바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중생활하고 이중행동하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맥을 쓰지 못하지 않아요.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용납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니 얼마나 그것이 답답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악이 우리를 도전할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대응하면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오바댜가 그렇게 위험한 모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까닭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분명히 이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대범하게 대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어려운 데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미지근하게 있으니까 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대범하게 당하면 우리가 대응하면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바댜한테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구조적인 악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는 비겁한 짓 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도전적인 어떤 악한 것을 권유할 때는 우리는 미지근한 행동으로 대처하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대범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면 오늘 이 사회를 치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와 같이 악한 곳에서 선한 사람이 되려는 비전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이 사회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일부에 나온 여러분들을 통해서 서울이 달라질 수 있고 한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라고 말이에요. 버클리 대학의 로버트 벨라라고 하는 교수는 세계 모든 많은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면 국민의 2% 얼마나 작아요? 국민의 2%만 새로운 비전을 가지면 한 나라의 문화가 바뀔 수 있다고 했어요. 과거 역사를 연구하고 많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연구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국민의 2%만 정신 딱바로 차리고 바른 비전을 가지면 그 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전적인 악 앞에서 담대하게 대응하겠다. 여러분 구조적인 악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하는 비전을 가진 사람 2%만 나오면 이 나라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은 오바댜가 살았던 시대처럼 선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구조적으로 악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지 아니하고 남겨놓으신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구조적으로 악한 환경에서라도 오바댜처럼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여, 우리도 오바댜처럼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양심을 근본적으로 더럽히려고 하는 도전적인 악이 있을 때에는 생명 걸고 대범하게 모든 것을 이룰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응할 수 있는 용기의 사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바로 살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면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나와 예배드리는 이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높이 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